사랑의 배터리. 명예 2장 이만기님께서 지금 이렇게 노래자랑을 여셨는데요.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, 깊은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예예. 왜 오빠? 네? 행사 오신 줄 알았어요. 저희 여천진 선 여기 예. 지경 씨한테 드릴 돈이 없거든요. 편하게 해주세요. 네. 자, 이어서 무전가, 무전가 할게요. 무전가. 여천님을 향한 만기 사랑의 무전가. 200분 넘게 오늘 오셨는데 뭐 이 저희들 노래자랑 더 이상 뭐 큰 이벤트가 있겠습니까? 이거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모이게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. 그 기호 1번 쪽에서 전혀 한 분도 저희들 노래자랑 어떻게 하는지 분위기를 지금 전혀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습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인 노래자랑 책으로 1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민 2번 시림이라는 것도 머리가 나쁘면 기술도 못 부르는 거예요. 야이 제작사 한동남 작곡 소리노래 한마는 대동강. 하셨어요. 네, 그때 너무 일부러 다 나왔더니 네. 이 준비도 안 돼서 네. 이렇게 일부러 다 맹겨줬대. 어떠세요? 오늘 역천리에서 노래 자랑하는데 어떠세요? 기분이 어떠세요? 내 평생 내가 지금 나이가 76인데 이 평생에 처음 다 이런 걸 한번 느껴보고 네. 이런 재미라는 걸 아마 우리 동네에서 처음일 거야 아마. 아, 그러세요? 네. 네. 여러분 어때요? 장첨이죠? 좋습니다. 이런 기쁨이 어디 있어요? 네, 참 네, 좋습니다. 이런 모든 것들을 기호 2번 이만기 후보님께서 기호 이거 이만기 씨가 맹이는 거예요, 이거. 네. 명예 2장만 네. 이만기 씨 2번 화이팅! 그래서 강력한 분이 드디어 이 무대에 서십니다. 명예 2장 선거는 몇 번에 하실 거예요? 아, 역천이 선배야. 아, 갑니다. 아, 역시. 귀 떨어지게 조심하세요. 귀 떨어지게 조심하세요. 사람이 오를 때 내맘대로 아니지 아유 비가 났음에 꿈도 많았지 영원히 내꿈뚫어도 키울 수 없으니 나머지 인생에 와야지. 오래 기다리셨습니다. 엄청난 차력쇼! 비실비실 차력단을 소개합니다!